오그라비도 있는데 딸인 네가 왜? 말씀드렸잖아요. 오빠는 아버지랑 피가 안 맞는데요. 그리고 아버님, 어머님, 부모에게 신장 이식하는데 아들이고 딸이고가 어딨어요? 뭐라고 하건 그건 안 될 말이다. 넌 출가 외인이야.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던 효라는 건 그럼 뭔가요? 효는 아들만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건가요? 며느리는 시부모에게만 효를 다해야 하는 거냐고요? 뭐라? 아, 예, 며느리야. 아, 언성이 너무 높구나. 새며느리가 누가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언성을 높이냐. 죄송합니다. 하지만 너는 박씨 집안 며느리로 박씨 문중의 대를 이어야 할 몸이다. 젖손주도 보지 못한 형편의 몸에 칼을 대겠다니 이게 어디 될 법한 소리드냐. 길을 막고 물어봐라. 안 될 말이다. 아버님, 이상남 의원님은 아주 복이 많은 분이시군요. 네? 이미 익명의 제공자가 있습니다. 누군데요? 뭐 아무튼 부친께 빨리 입원하셔서 수술 받을 준비하시라고 전해드리세요. 그 사람이 누군데요? 모르는 이상한 사람 같으면 차라리 제 걸 떼서 우리 아버지 드리세요, 선생님. 그런데 아기 가지신 건 알고 계신가요? 네? 축하합니다. 가졌어! 양천 어른! 아, 그 돼지꼬미 틀린 게 아니었네요. 손주 보게 되셨어요. 언니 임신이야? 이제 앞으로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라. 아,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, 양천어른. 응? 아이고, 아이고 잘하다. 아이고, 썼다. 감사합니다, 언니.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나폴레옹 징기스칸이 아니면 어떠냐. 또 나가세, 또 다 나가세. 딸이면 어떠냐, 뭐든 좋거라. 또 다 나가세.